난 정말 싫은 사람 엮이기도 싫어, 보기도 싫고, 뭐 하는지 알기도 싫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스입니다. Hey darlings, it's Darcy here. 시간 새벽 4시에요. 이런 이야기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단단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존감 높아지는 법, 멘탈 세지는 법, 이런 거를 저한테 되게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멘탈이 세 보였나 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사람이 단단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물렁했던 제가 어떻게 단단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마인드셋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방황하는 10대 친구들부터 제 또래 친구들, 그다음 제 인생 선배님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반말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나는 어릴 때부터 정말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자존감이 무지막지하게 낮았어. 오빠가 나한테, 야, 우리 집에는 너처럼 자존감이 낮은 애가 없는데 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할 정도였어. 근데 고등학교 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 주변에 좋은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을 둘다 받았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여기서 내가 단단해지지 않고는 못 버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뗀뗀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바로 자기 객관화요. 자기 객관화라는 이 키워드가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키포인트야. 그래서 이걸 들었으면 사실 나가도 돼, 지금. 이 자기 객관화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줘. 자기 객관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의 장점, 단점, 나의 모든 모습을 감정을 빼놓고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야. 난 이게 정말 정말 잘 되거든.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할 거는 내 단점을 알면은 상처를 받지 않아.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비판이 수용할 만한 건지, 피드백인지, 그냥 무차별적인 날선 질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나서 그 피드백이라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쓸데없는 질투야. 그러면 그냥 웃기지도 않아. 그냥 아무 타협 없이 날려버릴 수 있게 되거든?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근데 유튜브에 한 두세 번 달렸던 댓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투가 싸가지가 없대. 왜 이렇게 애가 싸가지가 없냐는 거야? 나 너무 억울했어. 왜냐면 나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 왜? 그 사람이 말투를 되게 나쁘게 썼거든. 달씨, 얘는 왜 이렇게 애가 싸가지가 없냐? 키역. 여기서 그 사람들의 말투를 다 덜어내고 보면 본질은 얘가 말하는 투가 별로다. 그래서 난 오빠한테 찾아갔지. 오빠, 얘가 내가 싸가지가 없대. 처음엔 화가 났어. 그렇게 말했는데 오빠가, 응, 너 싸가지 없어 말하는 거. 너는 애초에 대구 사람이니까 말투가 조금 세고, 그다음 너 성격 자체도 좀 러블리하고 아기자기하기보다는 조금 털털한 성격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싸가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물론 가족인 나와 너의 친구들은 너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거야. 그치, 내가 애교가 많은 성격은 아니지?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 자기 객관을 했어. 아, 난 말투가 조금 날서 있구나. 그리고 나서는 얘가 헐뜯는 게 아니라, 아, 피드백으로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조금 날섰다고 생각하진 않을까라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돼. 그리고 그 뒤로도 비슷한 댓글이 몇번 달렸는데, 그 뒤로는 그걸 봐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 아, 이거 내가 잘 고치고 있나?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될 뿐. 그다음에도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내 장점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내 장점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팀플을 할 때도, 저 발표 제가 잘할수 있어요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잘해. 그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걸 당당하게 잘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되게 밝고 당당한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 내가 내 단점을 알잖아? 첫 번째로는 내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면은 내가 숨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외모적인 거. 나는 당연히 내 외모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절대 내가 남들 앞에서 먼저 말하지 않아. 왜? 말하면 그거만 보이거든. 대신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을 찾고 그걸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해보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사람이 당연히 매력적으로 변하겠지? 그래서 나의 성격, 나의 뭐 외모, 나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뭘 잘하고 뭐가 모자라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자기 객관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쉬워. A4용지를 하나 펴놓고 써봐.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에 대한 나무위키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외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거, 조금 아쉬운 거, 내 성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 부분, 이런 거를 다 써봐봐. 두 번째로 이제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가까운 가족들,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봐. 나를 삼자의 눈에서 보려면 삼자의 눈을 빌리는 수밖에 없겠지? 나를 알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마인드셋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은 정말 높은 확률, 95%의 확률로 나를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자기중심적인 발언인가, 이런 자아도취적인 발언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얘랑 엮이고 싶어? 아니. 그냥 앞으로 안 엮이고 싶어. 뒷담조차 하기 싫어. 왜? 얘가 너 나 뒷담했지라고 찾아오는 게 싫거든. 예를 들어보자. 내가 얘랑 같이 작업을 하나 했어. 일을 했어. 근데 얘가 자기 할 거 안 하고 놀러 다녀. 그러면은 아, 얘랑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 라고 거리를 두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어? 땡땡치 어때요? 라고 물으면은 그냥 같이 일하긴 싫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끊겠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누가 나를 미친 듯이 까! 뒤에서 뒷담을 막 하고 인스타그램 염탐을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건 나를 엮이고 싶다는 거야. 나를 깔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뭐다? 질투. 맞잖아. 너한테 일 다 떠넘기고 간 애의 일상을 너가 알고 싶어. 너가 염탐을 해? 아니잖아. 근데 너 걸 염탐하는 이유는 걔가 가지지 못한 걸 너가 가져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게 뭐 예뻐서일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걔가 원하는 삶을 너가 살고 있어서일 수도 있어. 야, 그것도 다 진짜 애정이야, 관심이야. 난 정말 싫은 사람 엮이기도 싫어, 보기도 싫고 뭐한지 알기도 싫고. 그렇게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는다는 건 당신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오케이? 애초에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건 사랑이에요. 뭔 말 되겠어? 그래, 내가 잘난 탓이지 뭐. 너한테는 내가 셀럽이겠지 뭐. 이거랑 연결되는 게 나의 세 번째 마인드셋인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5명은 네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3명은 너가 뭘 해도 응원해줄 것이며, 2명은 너가 뭘 하든 너를 싫어할 거다. 정말 맞는 말이야 생각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를 인식하고 나서는 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 내가 뭘 해도 내가 한 짓이 마음에 안 들 거니까 그냥 난 나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야. 죽어라 까이는 아이돌들. 그렇게 까는 악플러들이랑 그 아이돌이랑 만나본 적은 있어? 그 아이돌이 악플러한테 폐를 끼친 게 있어? 아니? 그냥 빛나는 모습으로 TV에 나온 게 다야. 근데 막 뭐 성형을 했네, 살이 너무 쪘네, 성격이 나빠, 기가 세 보이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지 못한 반짝반짝거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금 비참한 자신과 같은 급으로 만들려는 거겠죠? 야, 진짜 그렇게 완벽한 카리나도 까이는데 내가 뭐라고 안 까이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싶더라고. 누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해도 그래, 쟤네는 카리나 보고도 못생겼다고 하는 애들인데 지져라, 지지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 내가 뭘 하든 응원해주는 3명에게 나의 아낌없는 사랑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 관심 없는 5명에게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그냥 지지세요 월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요. 이거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몇 개 더 있어. 예를 들어서 카르마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나한테 좋은 일이 되돌아오고,
그 업보 체계인 거지. 그래서 난 항상 누가 안 보는 곳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내 썰을 풀어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마인드셋을 통해서 나의 멘탈 무너짐을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무너짐이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조금 따돌림, 소외당했어.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내가 인사를 너무 열심히 했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듣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인사를 열심히 했냐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쭉 한 동네에서 살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른 동네로 간 거야.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녔던 거지. 처음엔 그걸 듣고 너무 속상하기만 했는데 그때도 내가 자기 객관화를 했어. 아, 내가 인사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걔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아. 그거 말고 또 무슨 요인이 있었을까? 제가 재밌게 노는 성격이잖아요, 그쵸? 딱 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인싸물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성격이 잘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떡볶이 먹으라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나는 이제 부모님이 엄하셔서 바로 학원에 가야 됐어.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일단 나오게 되지. 그리고 첫 시험을 쳤는데 나 혼자 반에서 1등이야. 아, 거기서 약간 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걔네 입장에서는 왜 학교에서는 같이 놀고 하는데 방과 후에는 의리도 안 지키고 지 혼자 공부하라고 왜 같이 놀았는데 쟤만 성적이 좋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깨닫고 나서 그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 무리에 굳이 막 속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얘들아 나는 엄마가 엄해서 이렇게 해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방과 후 루틴이 맞는 다른 친구를 찾아서 잘 지냈습니다. 문제 해결. 그게 내가 14살 때 일이고 최근에 내가 멘탈이 무너진 경험이 있었나 생각했는데 진짜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마인드셋을 장착을 하니까 애초에 잘안 무너져. 근데 굳이 고르자면은 교환학생 떨어졌을 때? 그때 한 하루 정도 내가 막 자괴감에 시달렸었거든.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서 하루 갔어. 이 멘탈 극복법을 이용해서. 연세대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잖아. 근데 내가 떨어졌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국제대인데. 그래서 왜 떨어졌나 찾아보니까 내가 학점이 그 커트라인에서 0.5학점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었어. 왜? 내가 세워놓은 플랜이 다 망가졌거든. 그때 내가 또 자기 객관화를 시작합니다. 상황을 분석해요. 내가 왜 떨어졌지? 학점이 모자라서. 아, 학점을 관리를 안한내 탓이구나. 하지만 나는 사실 학점에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점을 조금 더 올려야겠어. 라고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이걸 왜 몰랐지, 내가? 나는 애들이 학점 커트라인에는 거의 다 넘긴다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찾아봤어. 아, 좀 찾아볼 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내가 아쉬워한다고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 그냥 다음 교환학생 지원 시기를 노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가 성적 증명서를 뽑았는데 그 내가 교환학생을 떨어졌던 그 학기가 4.3 만점에 학점이 3이었어. 근데 그 다음 학기에 3.5로 올렸어. 이 정도 성적이면은 내 기준에서는 되게 만족하거든. 내가 뭐 로스쿨을 갈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남들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해. 참. 성적을 올리겠다는 저의 다짐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 진짜 대박인 게 하나 더 있어. 진짜 이래서 내가 업보를 카르마를 믿는다니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야. 그 다음 학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게 미국 정부의 교육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주최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학비, 주거비, 항공비, 식비 이런 걸다 지원을 해줘. 미국에서 글로벌 리더로 나를 불러준 거야. 근데 그거를 지원을 해서 몇십 대 1을 뚫고 이번에 통과를 했어. 진짜 개꿀이지. 만약에 저번 학기에 갔으면은 기숙사비만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돈이 다 깨졌을 거를 내 스스로 갈수 있게 되었잖아. 하,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무너지지 말고.
멘탈 터지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잘 분석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알아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자. 아주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싸가지없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합니다.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를 억가해도 억가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그저 웃길 뿐이고 내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노력해서 올리려고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꽤 단단한 사람 같구만. 장하구만 나 자신. 내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알아낸 이 세 가지 마인드셋이 너희들의 삶에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줘.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5시가 다 됐을 테니까 난 자러 가볼게. 안녕.